혹시나 해서 넣는 거 뽑입니다. 자, 입구 심사 들어갑니다. 아, 요게 문제인데요. 여러분들한테 맛보기만 좀 보여드릴게요. 비자가 필요한 나라가 있거든요. 비자가 필요한 나라는 왜 비자가 필요하냐면요. 자, 이거예요. 뭔가 안정되지 못한 직장이나 뭔가 사고를 칠수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진국으로서 사람들도 선진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럼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원래 자격 요청을 갖추진 않았는데 여기 와서 그냥 불법 체류자로서 돈 벌고 사는 경우가 있죠.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비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무비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나라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쓰니까 해외에서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한때요, 우리나라 맨 처음에 제가 1980년대 왔을 때는 와, 비자 검사나 아니면 비자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강력해서 한국 사람들이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너무 완화돼서 하다못해 러시아도 비자가 있었는데 이제 무비자가 돼버렸어요. 그외 모든 나라가, 많은 나라가 무비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원래 비자가 없는 나라도 있긴 있어요. 섬들이나 관광지 중에서. 왜냐면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와서 사람들 많이 사라고, 팔으라고. 어차피 노동자들 들어와서 여기서는 그 나라 사람 아니면 노동할 수 없으니까 비자를 그냥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럼 입국 심사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거기 입국 심사관이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것들을 물어봐요. 그럼 그 중에서 대표적인 표현들만 좀 넣었거든요. May I see your passport? 그죠? 이거는 말로 하실 필요 없어요. 패스포트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면 here you are. Here it is. 이렇게 하면 되죠. Where are you from? 그죠? I'm from Korea.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from Korea에서 하나 더 집어넣어요. 우리 남한이잖아요. 그래서 South Korea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죠? 북한 그러면 안 되죠. North Korea 그러면요, 여러분들 곧바로 이제 경비 태세가 갖춰질 거예요. 봐요. 그 다음에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그랬어요. 자, 무엇이 너의 온 목적이냐? 그렇죠? 그럼 여보세요. 관광이라 될수 있죠. For sightseeing 또는 tour 하시면 돼요. 해봅시다. Sightseeing. Sightseeing. 됐죠? 그 다음에 For vacation.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I'm here on vacation 해도 상관없습니다. For vacation 해도 됩니다. 자, 뭐라고 했냐? 사업상이요. For business. I'm on business. 됐죠? For business. I'm on business. 그 다음 I'm here to visit my sister, my relatives. 그쵸? 친척을 뭐라 그랬어요? Relative라 그랬죠? 발음이 relative예요. 아까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Relatives. 왜요? 복수니까. 친척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I'm here to visit my sister, 뭐 my mother 또는 my relatives 해도 상관없겠죠. 그럼 뭐예요? 자, to study 또는 for studying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왜 for studying이에요? 아, 요거는 어법상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for은 전치사라거든요. 전치사는 뒤에 동사가 오면 ing를 붙여요. 그래서 for studying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 just traveling 그냥 여행하러 온 건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간단한 표현들만 넣었어요. 왜 간단한 것만 물어보는 거든요. 꼭 영어를 잘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트랜슬레이터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워낙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한국어를 전공으로 한 외국인들이 있고 또는 한국인들이 소속돼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 입국 심사할 때 한국인을 이렇게 트랜슬레이터로 들여놓거든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